네,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. 경기도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한주환 기자입니다. 두 아이 육아를 위해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홍소희 씨.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였습니다. 저희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. 0.75자로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아이들을 하원할 수 있고. 근무 시간이 유연했다면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. 저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유연 근무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그칩니다.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회사에서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경기도가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책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. 정규 근무 시간의 절반이나 4분의 3만을 일할 수 있는 근무 시간 유연제를 정착하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.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인 출산, 육아 등을 위해서 시간 선택형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퇴 시스템 도입비, 대행 업무 수당, 대체 인력 채용 시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또 주 4일 근무와 6시간 단축 근무, 주 1일 재택 근무 같은 근무 제도를 공공기업에 우선 시범 적용한 뒤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는 별도로 가족 친화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2억 원, 총 200억 원의 특별 경영 자금을 지원합니다. 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2% 포인트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 SBS 한주환입니다.